안녕하세요. 1위팀입니다. 오늘 지금 계곡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떡매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합니다. 떡매가 어떤 거냐? 바로 이거죠. 짜잔! 이게 떡매입니다. 이게 떡칠 때 쓰는 건데 이게 초겨울에 얼음이 얇게 얼었을 때 투명한 얼음에 꽝 치게 되면 물고기가 기절하게 됩니다. 이제 우리는 그거를 물고기를 담기만 하면 됩니다. 지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. 1위 자 이제 여기 얼음바닥에 왔는데 이제 초겨울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얼음이 엄청 투명하게 생겼어요. 여기 물고기 봐요. 물고기 여기 물고기가 지금 지나다니고 있어요. 보이죠? 얇은 얼음에 이렇게 물고기 있습니다. 잡았어요? 아니. 여기 없던 것 같다. 여기. 아버님께서 우리 떡매를 손질해주고 계십니다. 지금 아까 제가 깨먹어가지고 자 우리 떡매를 이제 다 고쳤습니다 여러분들. 와우 자, 이제 물고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이제 얼음을 깨고 이제 물고기 던져 볼게요. 찢었어요. 자,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야, 뚝지라는 물고기인데, 이 녀석이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던 걸 확인하고, 제가 이 뚝지를 생포를 했습니다. 오늘 떡매를 하고 있는데 한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한번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. 여기 보니까 새끼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. 여기 바다에. 오 신기하다. 와 진짜 바글바글하다. 물 반 고기 반이네. 잡았어요? 물 안돼! 아이 세상에 떡매가 이렇게 만나졌습니다. 오늘 떡매 낚시는 이걸로 한 마리 잡았다. 여러분들 한 마리 잡았어요. 여기 보이시나요? 네 여기
오늘 떡메로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. 일단 뚝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떡메가 중간에 또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떡메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. 그 물고기들은 잘 움직여서 다시 살려줬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. 떡메를 또 수리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떡메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리TV였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